안녕하십니까. 패션 섬유에 관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 홍전무의 섬유 이야기 홍전무입니다. 오늘도 섬유 이야기 채널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수 원사에 대해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패션용 특수 원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패션용 특수 원사를 우리는 팬시사 또는 팬시 원사라고 합니다. 특수 원사라고 할때 특별히 기능적으로 특별히 만든 기능성 원사들도 특수 원사라고 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팬시하는 이러한 기능적인 면보다는 외형, 형태적으로 특별한 느낌을 주어 만든 장식사 느낌의 특수 원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팬시안이 어떤 원사이며, 팬시안의 제조 방식, 팬시안의 특징과 쓰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시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럽사, 부클사, 셔닐사 등 일반 원사와 다른 특별한 원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팬시 원사는 이러한 독특한 모양과 질감이 특징인 원사들을 모두 팬시안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봐도 일반 원사와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팬시안은 일반적인 실과 달리 다양한 색상, 형태, 재질의 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특수한 실입니다. 팬시안은 원사의 다양한 소재와 질감, 색상을 접목하여 만들어내어 다양한 스타일과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와 표현을 할수 있는 특징 때문에 패션 업계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팬시 실은 면, 양모, 실크와 같은 천연 섬유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및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원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팬시 안에는 금속 실, 장식 조각, 구슬 및 기타 장식물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팬시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방적 단계에서 만드는 방법과 연사 단계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적 단계에서의 방법이란 섬유 원료로부터 실을 뽑아내는 일을 방적이라고 하니까 실을 뽑는 과정에서 팬시사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연사 단계에서 만드는 방법은 연사란 실에 꼬임을 주는 것을 연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사 단계에서 팬시사를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째는 방적 단계에서 가공한 팬시안입니다. 방적으로 팬시안을 만들려면 톱 단계에서 앙고라나 밍크, 폭스 등 다른 동물의 털을 넣거나 양털 등 작은 알갱이 모양의 보풀인 냅을 넣습니다. 보통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의 경우 솜 상태의 섬유를 꼬아서 실로 뽑아내게 되는데 이 실을 뽑기 전솜 상태를 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톱 단계에 다른 동물의 털이나 작은 보풀들을 섞어 넣어 실을 뽑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털들이 실에 특별한 색상이나 효과의 느낌을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팬시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털이든 조금만 넣어도 실의 느낌이 달라지지만 현재는 동물 보호의 문제로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성인 폴리에스터 냅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적 팬시안의 대부분은 표면의 외형적 느낌으로는 비교적 평평하고 밋밋한 느낌이라 팬시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다른 특징적인 이름, 앙고라 혼방이라든지, 폭스 얀이라든지, 칼라 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팬시안의 제조 방법 두 번째는 연사 단계에서 가공한 팬시안입니다. 연사 단계에서 팬시안을 만들려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원사를 함께 꼬아 독특한 질감과 모양을 만듭니다. 장식실 또는 꽃실이라 부르는 메인실 외에 중심의
심실이나 이 두 실을 묶어주는 누름실 등 두 개 이상의 실을 하나는 느슨하게 하거나 하나를 강하게 당기거나 해서 교묘하게 실의 형태에 변화를 갖도록 해서 만듭니다. 외형적으로는 다양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펜시안이라고 하면 연사 타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또 다른 방법은 슬럽사와 같이 실의 두껍고 얇은 부분을 번갈아가며 불규칙한 질감을 만드는 방법과 부클사는 실 하나를 루프사를 이용하여 만든 실이고 셔닐사는 벨벳 같은 파일 실을 코어 실로 직조하여 만든 실입니다. 이처럼 펜시안은 다양한 유형의 섬유를 함께 꼬거나 고리로 묶거나 또는 스팽글이나 비즈와 같은 장식 요소를 추가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펜시안은 독특하고 장식적인 질감이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펜시 원사는 질감이 부드럽고 실키한 것부터 거칠고 뭉툭한 것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색상과 패턴도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펜시 원사는 스카프, 모자 또는 장식용 홈 액세서리와 같이 약간의 독특한 감각이나 시각적 관심이 필요한 손뜨개 실 및 코바늘 작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 펜시안은 의류뿐만 아니라 카페트, 커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펜시안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더욱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펜시안은 의류의 기능적 요소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시 원사의 대표적 셔닐 원사는 스웨터나 담요에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메탈릭 원사는 드레스나 블라우스에 은은한 광택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패드 원사는 의류에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부클 원사는 포근하고 양털 같은 질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펜시 원사는 디자이너와 제조업체에게 패션 의류의 미적 및 기능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시안의 종류와 규격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체는 다양한 색상, 텍스처, 크기, 무게, 소재 등의 펜시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시 원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서 잠깐 소개한 부클사, 셔닐사, 메탈릭사 외에도 리본사, 슬럽사, 트위스트사, 루프사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펜시 원사들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펜시안 중에서 대표적인 원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